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쥐띠랑 용띠. 네. 자, 이 두 분이 만나면 연애사가 좀 어떨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쥐띠랑 용이랑은 아주 잘 맞는 궁합이에요. 좋아하는 게 같을 수 있고 싫은 건 같이 싫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맞는 궁합으로 보여요. 지금까지 띠 궁합 좀 몇 띠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뽑았을 때 선정했을 때 지금까지 쥐랑 그 용이 좀 베스트예요? 제가 봤을 때는 쥐랑 용이 아주 잘 맞아요. 이 두 띠들은 서로의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. 진정한 사랑이네요. 그렇지. 단점은 없어요, 그러면요? 단점은 자존심이 조금, 자존심들이 조금 세요. 특히 용띠가 자존심이 세요. 네. 그래서 뭐 지띠가 조금 용띠를 만났을 때 네. 조금 뭐 집안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벌? 네네네. 네. 아니면은 뭐 재력? 네. 이런 걸 갖다가 조금 깎아내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건 농담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큰일 나겠네요. 그렇죠. 그것만 조금 내가 주의한다면 네. 이거는 결혼까지 해도 괜찮은 띠예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쥐띠랑 용띠랑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네. 자손을 낳는다면 네. 자손의 어떤 합도 괜찮아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사주에 따라서 네.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네. 그건 아셔야 되지만 네. 띠로 봤을 때는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어떨까요? 내가 필요한 아이디어 있잖아요. 네. 내가 없는 아이디어를 상대방에서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치. 어떤 사람은 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어떤 접대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내가 싫어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네. 그것들을 싫어하는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이 사람이 또 보완해 줄 수가 있고 아, 내가 그냥 갈게. 이런 느낌이네. 그렇죠. 어. 내가 싫은 거를 상대방에서 이제 같이 해줄 수 있고 네. 또한 상대방이 싫은 건 내가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궁합인데 같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쵸.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금전으로 따진다면은 똑같이 이제 나눠갔더라도 네. 조금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상대방이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나는 여기서 조금 이만큼 더 벌고 싶어. 그런 거 조금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예도 따를 수 있고 네. 이제 재물도 따를 수 있고 더 멀리 본다면 이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궁합으로 보입니다. 재물도 부도 이제 따르지만은 이제 요새는 명예도 중요하잖아요. 이름 석자 날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.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. 일단 명예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궁합으로 보여요.